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잠시 집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작업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온 것인데요. 군대도 100일 휴가라는 게 있는데 저는 군인도 아닌데 너무 집에 안 오긴 한 것 같죠. 그래서인지 집에 와서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밥도 제가 안 해 먹어도 되고요. 반찬도 인스턴트가 아닌 자연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아버지께서 유튜브 한다더니 잘하고 있냐고 물으셔서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저와 부모님이 다 아는 집사님의 사촌딸 분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재능이 있는 분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분도 미술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40만 명의 구독자가 있으신 이안이라는 분이셨어요. 미술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분이죠. 엄마는 또 그 집 딸이 집사님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어리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채널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집사님과 닮았더군요. 저는 부럽기도 하면서 엄마 친구 딸들은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 또는 동료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또래 친구들에게 크게 질투를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와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확실히 느낀 시점은 미술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군대였었는데요. 저와 같은 내무실에는 동기가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군 생활이 제 동기와 비교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보직이 조교였었는데 훈련병을 가르치는 게 임무였죠. 그런데 훈련병들을 교육하려면 총검술이나 구급법과 같은 훈련을 숙달하고 교육자료를 외워서 시험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남달랐던 게 그 어렵고 복잡한 총검술 교본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외우고 실기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보통 일반 조교들은 두 번 세 번 시험에서 떨어지고 상병쯤 돼야 통과하는 게 수순인데 일병이 된 지 2개월 만에 통과한 것입니다. 저희 부대는 시험을 통과한 조교들에게 금빛 휘장을 달아주곤 했는데요. 제 동기는 그 휘장을 일병이 되자마자 달고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제 심정은 매우 착잡하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총검술 훈련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총검술 교본을 암기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대 선임들이 제가 동기보다 성장이 느리다고 저를 구박하거나 무시했을까요? 몇몇은 가끔 저와 동기를 비교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선임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저보다 제 동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동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 머리 좋다고 껄렁껄렁 대충하는 거냐 에서부터 내 동기 교육 안 나가고 경계근무 나간다고 동기 무시하냐 등 선임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났더니 제 동기는 팔을 걷어붙이며 제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소대 조교들보다도 빨리 시험에 통과해서 금빛 휘장을 달고 교육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 동기도 마음이 편해졌고 저도 부족한 부분을 동기에게 많이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기가 병장이 되던 시절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쉬는 주말이었는데요. 제 윗선임이 디자인과 출신이라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손을 풀어야겠다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기는 무료하게 지내고 있던 빈둥빈둥 내무실에 있었는데 제 선임이 너네 둘 중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리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제 동기는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지라 당연히 자신이 잘 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머리 쓰는 것은 잘 못해도 그림은 다른 영역이라서 한번 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규리의 얼굴을 누가 더 비슷하게 그리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제 선임은 둘 다 승부욕이 상당한 걸 알고 있어서 결론을 뜨뜻 미지근하게 냈지만 다른 선임과 후임들은 제가 조금 더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림에 취미가 생겨서 연필을 끄적거렸고 미대로 전과를 한 후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로 전과했을 때는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입시를 한 적이 없고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터라 동기들과는 비교할 바도 못됐고 1학년, 2학년 학생들보다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실기실에서 지냈습니다. 과제가 많아서 버겁긴 했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죠. 늦은 밤 시간이 되면 대다수의 동료들이 집에 가곤 했지만 저와 몇몇은 실기실에 남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실기실에 있는 소파에서 쭈그려서 잠잘 때도 많았는데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 저는 제 동료들의 작업과 제 작품을 비교해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잘 그리는 친구의 그림 옆에다 제 작품을 세워놓곤 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둘을 비교해 놓으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의 그림 옆에만 있으면 제 그림이 못나 보이고 밀도와 깊이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미술 작품의 깊이와 퀄리티는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는 그 후로도 꾸준히 실력을 가다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저희 동기 중에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공모전도 합격을 잘하고 작품도 제법 팔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동기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친구의 그림은 아기자기하고 색이 밝았습니다. 구성도 재미가 있었고요. 당연히 질투가 났죠. 띵까띵까 노는 것 같은데 입상도 잘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그 친구의 단점은 게으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술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미술이란 것 자체가 노력의 척도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감각과 대중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선호도가 깊이와 밀도를 압도하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저는 20대 때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1만 시간의 법칙이나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미술이 굉장히 감각적인 것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분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의외성의 법칙을 한자리 마련해 두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에 비해서 갑자기 인기를 얻는 작가들은 당시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만두거나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기회가 폭풍처럼 밀려오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두 해는 본인의 최선의 노력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지부진해지고 전시나 작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지속하고 수행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작가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작업실에서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배게 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작품이 나오고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작가가 될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천재형 작가들을 만났을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딱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20대 중반에 전시를 하며 만났던 분이고 한 분은 최근에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미술 작가로서 천재 소리를 듣는 작가의 덕목은 왕성한 창작 욕구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SNS 활동도 활발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작품이 초창기에 별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이 열광하거나 평론가나 비평가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작업이 바뀌게 되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대다수의 작가들은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너무도 동떨어진
마치 다른 세계에서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인기가 높아져서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작품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재형 작가들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작업량이 많다는 것은 공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연히 실력이 끊임없이 늘거나 완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겠죠. 이런 천재형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주춤해지는 시기는 아마도 결혼이나 출산, 가족 문제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전쟁이나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정도가 있겠죠. 그렇기에 이런 천재 작가님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는 천재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저 작가는 내 작업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정신승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승리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승리보다는 철저한 자기 비판의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저 작가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가? 미술사에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많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시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고친다고 해도 천재 작가들을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또 못 따라잡을 이유도 없어요. 시대가 내 작업을 주목할 때가 오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면서 작업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꺼낸 엄친딸이나 동료 작가들이 잘나갈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신과 친한 친구가 너무 잘나가서 미울 때는 혼자 삭히지 말고 동료들과 뒷담화도 하시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직접 전화해서 작가님 잘나가서 너무 부러워요 라고 말하시고 아,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핀잔도 주고 그러세요. 그분들도 그런 전화를 받다 보면 욕심도 덜 부리게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왕성이 활동하는 만큼 굉장히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료 작가분들이 잘 나간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면 먼 훗날 내가 그들보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동료 작가님들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동료 작가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입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친한 동료 작가가 잘 나간다면 직접 전화해서 적당히 하라고 협박도 하고 나도 좀 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잘 나가는 작가가 돈 자랑을 하면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동료 작가들은 자중하고 조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친아와 엄친딸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니 대단하네요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소리 듣는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엄친아와 엄친딸일 것입니다. 그러니 쌤쌤이에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